<목> 여하시 조주인고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니라 저 중국의 유명한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을 조주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큰 스님께서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릇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아주 신심 없는 사람들은 아마 동문 서답한다 그럴 거예요. 조주심한테 어떤 것을 조주라 합니까? 하고 하니까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라 한다면 아마 좀 노장이 백입살까지 살더니 아마 노망했다고 하든지 엉뚱한 얘기 한다고 할 거예요. 공부가 안된 사람, 신심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야말로 동문 서답이거든. 그러나 수행한 사람은, 아이 어째서 조주스님의 본래 면목을 내가 물었는데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라고 했을 거고 이렇게 참고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또 영리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사통팔달이구나 문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 동서남북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스럽겠노 이렇게 소견 붙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알았다 그래. 아, 뭐, 그거 뭐다하는거 뭐. 그렇지만은, 나도 어떻게 하 저렇게 조주심처럼 사통팔탈할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입으로만 아니라 실제 수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공부가 좀 되다 보면 이제 소견이 날 때가 있고, 막. 그 소견 난것 같고, 뭐 깨쳤다 한 사람이 있어. 그래가 자기 소리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않겠다. 에? 무문이라 하리라. 에? 문이 없다 하리라. 설사, 무문이라 해도 기부중이다. 설사, 사문은 차치하고, 문 없다 해도 옳지 않다. 또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래놓고 알았다 한 사람이 들어있어. 아무 욕처가 없다. 여기, 이 붙였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실답게 수행해야 됩니다. 수락하는 것은 닦는다는 뜻이고 행은 보살행이요 일즉 일체요 일체즉이니 단능여시하면 하려볼필가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능이 이와 같다면 어찌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걱정할까 뭔가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란 뜻은 삶과 죽음이 하나요 지옥과 천당이 하나며. 너와 내가 하나요, 일체가 하나란 뜻이요. 이 하나인 이치만 알아도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걱정할까 뭔가. 일이 란 많은 일이 있지만 인생살이의 가장 소중한 일은 삶과 죽음의 일이요 깨달음의 일입니다. 이 하나인 이치만 알아도 설사 깨치지 못하고 생사 대사를 해결 못했다고서 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신심 불이요 불이 신심이니 믿는 마음은 두이아니오 둘이 두리 둘이 아니이 믿음이니. 언어 도단하고 비거래금이라다 말길이 끊어져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다.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라. 혹 예중에서, 아니, 스님, 예전에도 엊그제 또뭐 의상대회에서 하던 법무이네. 이렇게 관문상을 지으면은 여러분 큰일이요. 현의심도 못쓰지만 언제 내가 들었노라. 이런 관문상을 지면 그건 하등의 이익이 없습니다. 내가 법문을 하던 법문을 또 하고 하는 것은 한 다섯 가지 이유요. 첫째는 법문을 여러분들이 분명 꼭 여러분 공부 될 때마다 틀리고, 막. 들리는 게 틀려. 그리고 내가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빠뜨린 수가 있어. 아, 좀더 쉽게 내가 알아듣게 해줘야 할 텐데, 더 신심나게 해줘야 할 텐데, 그런 대목이 꼭한 가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상을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연불도 한번한 한 것보다 열번한게 낫고, 막. 10번 것보다 100번, 1000번 한게 낫고. 참선도 수유 반주하면 성각전공이라, 잠깐만이라 도 이렇게 반주하게 되면 앞에 공안일치보다 나아. 무소유보다 훨씬 나아. 아무것도 허공보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이요. 이것이 멋엇인가할때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분 깨달음이 이래 가까워져 가는 거라. 뭐, 알았다고 그냥 해버린다고. 이 아는 병이 제일 무서워. 광학 따지하면 심식이 전함이라,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면 심식이 있다 얻어진다. 단지 불이하면 시직견성이라, 다만 아지 못할 줄 아면 통한다. 이 아는 것이 딱 구름과 안개가 가려가지고 얻어진 거요. 예 그럼 뭐, 모르면 되냐? 모르면 또안 돼. 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나? 화도 여러분만 춥게 들면 그게 묘한 이치가 있다. 염불을 하더라도 그렇고, 에? 이 산매를 터득해야 되는 거요. 예 독서산매, 연불산매, 선정산매를 하고 나서는 반다시이 백천산매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여러분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 일마디 산매가 있어. 돈벌기 위해서 만약에 자기 직업 의식을 갖는다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 무엇을 하든지 공부하고 연관돼야 돼. 수행하고, 그 일산매가 처음부터 이 연불산매, 독서산매, 선정산매를 익히지 않는 사람이 일 바로 하면 직업이 돼버려. 그래서 오늘이 공부해가지고 생활에 실지 한번 그 접목시키란 말이요. 그래서 여러 번 할수록 좋듯이 법문을 들을수록 좋은 거라. 또 다르고 다르고 공부된 만큼 달라. 이게 그러니까 관문상을 절대 지어서는 안 되고 구업을 지어서도 안 되겠다. 말이요. 아큰 스님 법문을 갖다 노망했다든가 또 하던 법문 또 한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 듣고 전오장 또 잔소리한다고. 세상 부처님 법문 듣고도 잔소리를 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가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법무인데, 부모 말을 또 우습게 알지 않아? 그래서는 안된다그 말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 때문에 또 내가 또 해. 그리고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예요, 들어보고도. 그래서 절대 관문상 내가 언제 들었노라. 어떤 교수는 내 법문이 토시도 하나 안 틀린다고 하더라고. 물론 내 보고 영리하다고 하는 말이지만, 영리한 것이 아니여. 어디 가, 하더라도, 기억하려고 하면, 그거 되질 않구만.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이 법회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차든지 우리가 깨쳐야 안 되겠냔 말이여. 밥 먹고 잠잘 줄 알면서, 자기 자신 하나 지대로 해결 못하고, 허송 세월 했어야 되겠냐, 그러라. 그래. 우리가 착한 일 하면은, 순경 봐도 거안나구만 나쁜 일 해봐, 경찰만 봐도 겁나. 공부를 해놓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염나대왕 봐도 두려움이 없어. 이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라. 얼마이면 다 간다, 옷가락 입으로. 어? 근데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싸우고, 우리 그래야 되겠냐, 그거라 부처님 당시에 외도가, 젊은 외도가 오더니, 그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줘, 부처님 앞에. 차마 입에 담을지 못할 욕까지 하는 거라. 에? 그 제자들이 잘못한 것도 부처님 앞에 막 그냥 에? 부처님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고 이라 얼마나 심하게 하는 거 부처님께서 가만 듣고 계시다가 아니 대꾸를 하나니까 싱거울 거 아니요 그냥 말 한참 불평하다가 가만 있길래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집에 손님이 찾아오느냐 그러니까 온다고라거든 손님 대접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다고래. 그래. 그 그럼 손님 대접을 잘 진수성찬을 해 놓고 잡수라고 했는데도 잡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귀한 손님이 왔단 말이요 근데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잡수라고 했는데 아뭐 배가 부르다고 안 먹으려 한단 말이요 그럼 버려 버립니까? 본인들이 잡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내가 먹지요. 그러거든. 당신은 나한테 진수성찬으로 나한테 지금 에이 불평을 늘어놨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당신 찾으라고. 그러니까 불, 그러면 불평은 누가들어 가? 불평 한사람들어 가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에이, 부부끼리라도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잘못된 것은 당신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아주 고약한 사람은 자신을 학대. 자살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큰 죄입니다. 자살이. 그러다 부모 탓대 그리고 남편 타다고. 아내 타다고. 하다하다 안 되면 저 대통령 타다고 정치가 타다고 그런 못난 사람이 되지 말아 말이야 매사에 감사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얼마나 지금 고맙습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이 맨날 수조 실종만 하니까 천하게 사는 거요 남의 흉이나 보고 그럼 지옥을 활살같이 간다 조금만 아프면 두려워가지고 병원에 가고 여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수행경진을 하는데 이 세계를 차하니요 저 세계를 피하니라고 가정한다면 그 바다를 걷는 데는 배를 타고 가야 될거 아니요? 배를 타는데 배가 다섯 가지 배가 있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아주 뜨지 않는 돌배가 있어 그러니까 포기해버려 저저 뭐, 저, 저 짐승처럼 그날그날 그날 배복 잘 지면 되지. 뭐 피안이 어딨노? 극락이 어디있고 천국이 어딨노? 막 그냥 현실에 족하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간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어. 여러분은 그 그런 배는 졸업했지. 내가 오늘보다 내일, 에? 금생보다 내생. 조금 더 나은 세계는 없는가? 해가지고 여기 오신 거 아니야? 만사 제끼고 여기 왔을 거예요. 바쁘신 분들이. 그래서 배를 타기는 탔는데, 이제 돌 배,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배, 긍정적인 배, 무심의 배, 반야 용선, 이 다섯 가지 배가 있는데, 부정적인 배를 탄 사람들 보면은 아주 고단해. 매사에 부정적이라 뭐. 어.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주 힘들고, 부정적인 배를 탄 사람들 보면요, 이 바람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일어나면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부서져 버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부정적인 배를 탄 사람들 좋은 점이 있고, 막, 그 배는 서로 안 탈락해. 에? 그러니까, 배가 사람이 덜 타니까, 그래도, 파도를 해쳐서, 저, 피 안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수행을 잘한 사람은, 아이고, 저거, 만사 제껴놔버리니까, 사람 못된 것이 승려되고, 승려 못된 것이 수자되고, 수자 못된 것이 부처된다는 말 있어. 사람 노이해고는 공부 못하니까, 막.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수행하기 위해서 그 괴각하는 건 몰라도 일부러 앉지만나뭐 불평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에? 우리가 부모 형제 버리고 출가할 때 오직 도를 이루기 위해서 다 끊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데 세상살이 하면서 그냥 불평이나 늘어놓고 그러면 아주 되는 일이 없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울 텐데 누가 욕했다가 막 기분 나빠가지고도 될 것도 안 돼버린다고. 그러고 싸우고 전쟁까지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하기 위해서 불평하는 것을 내가 봐준다 말이오. 그냥 배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깨치기데는 빨리 도달하지만은 살아가는 데는 힘들다 그래. 참고하시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배를 탄 사람 보면은 아주 행복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이라. 그러니까 그 배는 많이 타 서로 그배에 탈라고 좋은 얘기만 하니까. 해풀고 돈도 주고 법문도 해주고 그 사람 칭찬해 주니까 전부 타다 보면은 비좁아지고 까라앉아 버린다 그러니 안 까라앉으려면 배가 커야 되고 튼튼해, 큰 것만큼 또 튼튼해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배를 탄 사람 예를 내가 하나 들면, 참고하시라고 이다 필요합니다. 아, 근데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이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은 3년밖에 못 살아. 여러분, 암 말기라 그러면 포기해볼게 에? 의사가 당신 6개월이요. 그러면 그냥 죽을 때만 기다린다. 근데 그 넘어지면 부러진과 동시에 그 죽는다는 관습 때문에 3년을 못낸게 다. 근데 이 동방사기는 한번 넘어져서 3년이면 두번 넘어지면 6년 아이가 그러라. 세번 넘어지면 9년.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냥. 아 그래야 3천 갑자 산다. 매사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보면 틀려요 후회는 비겁이라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죠 에이? 대욕은 모욕이라 큰 욕심은 욕심이 아니야 욕심 부리려면 아주 크게 버려버려 에이? 아무리 태워도 깔아앉지 않는 그런 배 그, 그런 배가 돼야 될거아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부정적인 면도 필요하다 때로는 하도 귀찮을 때는 좀 불평도 하라고 그러고 불평할 때 그것도 묘리게 속을 세게 가든 야 굶어 말하지 말든지 침묵을 지키든지 그것도 하나 방법일 거예요 말하다가 안 들을 때는 말안한 것만 뭐, 묵빈 대처해 보는 거라 에이? 그러나 어머니 마음에서는 아마 그냥 그 버려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에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할 때는 그 사람한테 실망시키지 말고 더 용기를 주게 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거라이 다섯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긍정은 좋고 부정은 나쁜 게 아니라 이 돌배도 필요하고요. 또 무심의 배도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빠져도 안 되고만 사실은.